자, 등록면허세에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2010년 12월 말일까지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를 냈죠?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하면 등록세를 냈어요. 전세권, 저당권 취득. 그 다음, 각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한다고요?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냈어요. 자, 그리고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뭐를 납부했다 그랬어요?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10년까지는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를 납부했다? 취득세를 납부했다.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아 10년까지는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냈잖아요. 그럼 11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몇 프로 납부하는 거다? 4%. 왜?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2%만 내는 거야.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래서 합쳐서 4%를 걷는다. 반쪽만 들어오니까. 그리고 11년 1월부터는 소유권 이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면허는 뭐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등록세입니다. 옛날. 합쳐서 등록 면허세다. 합친 거에 합친 거. 이해만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 그래서 원칙은 이해. 합쳐서 4%를 내는 거죠? 근데 2010년까지 뭐다? 2%는 납부하고 2%는 납부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해. 그럼 이 2%, 즉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 2%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10년까지. 2% 납부하고 2% 납부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2%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미등기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왜? 2% 납부했잖아. 그럼 또, 납부해야 되는데 4%를 납부하면 안 되죠. 2% 냈기 때문에 2%만 납부한다고요. 2%만. 이게 없다면 뭐야? 또4% 납부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2%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원칙. 그러나 2%는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하는 거. 2%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2%를.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10년까지 2% 납부하고 2%를 안한 거는 2%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136 한번 보죠. 자, 등록면허세. 쭉 읽어보면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밑줄고 공부 기준이다. 모든 게 세법은 사실주의, 사실 판단에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 공부에 등기 권리자가 되죠? 유일하게 공부,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다. 자,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 등록과 10년까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에 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조세다. 그래서 10년까지 뭐다? 2%는 내고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하는 거는 2%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로 가면 4% 하니까 2%가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합쳐졌다고 종전보다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의 특징. 1번 등록면허세는 포인트가 뭐다?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기초.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등록하는 때 밑줄 그어고 성립한다.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도구세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 구청장.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라 그래요? 도구세라고 얘기합니다. 도구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유통세, 행위세, 은능과세, 물세, 개별개별 과세하고, 그리고 4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한다.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자, 5번이 중요하죠?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5번, 6번 연결시켜야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정까지, 접수할 때까지.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원칙이.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정까지. 자, 7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에 무관하게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과치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뭐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형식을 갖춥니다.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하는 형식주의다. 우리가 등기권리증이 깨끗하죠? 깨끗하잖아. 그러나 등기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가잖아. 권리자. 그럼 그 권리자는 반드시 뭐다? 사실상 권리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기꾼도 등기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공부에 이름 보고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뭐다? 형식주의. 실질주의가 아니라고요. 왜 형식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딱 사기꾼이 등기등록 서류를 갖추고 딱 갔어. 딱 등기관이 딱 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어. 그래도 일정만 형식만 갖추면 등기 접수를 해줘. 그래서 사기꾼이 뭐다? 서류를 유조해서 은행에서 뭐다? 은행에서 뭐야? 돈 빌려와. 그럼 권리증에 근저당권이 설정 등기돼 있죠? 이거를 말소하러 가는 거야. 서류를 유주해서 은행에 돈을 안 갚았어. 어? 그럼 등기관은 딱 말소 서류가 들어왔어. 그럼 바로 뭐다? 접수해줘. 형식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등기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실질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다. 고로 등기권리증이 깨끗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있다, 없다.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 국가가 뭐다? 보호를 안 해줘. 니들이 알아서 알아, 이거지. 그렇잖아. 실질을 따주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려. 너 실질주인이냐? 니께 맞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접수가 늦어져. 그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모든 책임은 뭐다? 등기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수 나왔잖아요. 자, 누가 이제 원룸을 하나 산 거예요. 원룸을 하나 산 등기권리증은 뭐냐? 깨끗해.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근저당권도 말소시켜서 깨끗하게. 그럼 깨끗하게 말소시켰다고? 그럼 매수자가 서류를 갖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등기는 일정한 뭐다. 형식을 갖추면 접수를 받아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에 그래서 집살 때 조심해야 돼요. 등기 권리증이 깨끗하더라도 뭐냐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줍니다. 모든 책임은 등기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형식주의다. 자, 그 다음. 8번.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미출고,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그래도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다 그러면 안 돼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잉크값을 받아야죠. 얼마?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액이 6천 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 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최저한 세금을 걷겠다. 최저세액제 6천 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뭐다? 3천 원 나왔어. 최저 얼마를 걷는다? 6천 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어. 50만 원 이하.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걷겠다. 6천 원 최저세액제가 있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38쪽.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할 대상은 수없이 많죠? 어떨 때? 꼭대기.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밑줄고.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공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내는 거예요, 세금을.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다음에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뭐,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선박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자, 등기 등록 범위. 그럼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또 밑줄 그어요. 공부. 공부 기준의 세 번째 밑줄 그었어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를 합쳐서 등록이다. 다만, 이게 별딱 붙여.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 원인. 그럼 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는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과 뭐를 합쳐서? 등록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 원인, 소유권 취득.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니까. 그 다음, 별딱 붙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되죠. 어디에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목이에요. 1번, 2번, 3번이 나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1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원시는 취득세를 안 내요. 면제해 준다. 광업권, 어업권을 출원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해. 그러나 뭐를 물어봐? 등록을 물어볼 때는 과세해요. 6천 원 과세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지문이야, 등록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등록.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요. 등록을 물어볼 때는 6천 원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다음 2번. 외국인 소유. 내게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렇더라도 취득세는 2%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등기하고 싶으면,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6천 원. 그러니까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하고,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6천 원 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기등록 과세한다.
그 다음 3번 취득세 제척기간 우리 배웠잖아.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를 못하잖아. 원칙이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무신고는 7년 안에. 사기부정은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제척기간. 그럼 포인트가 뭐다? 제척기간이 경과.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할 의무 소멸 부과를 못해. 근데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봐? 등기등록 6천원 과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부과를 안 해요. 등록면허세는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5, 4번은 뭐가 나왔다? 면세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6천원 등록면허세는 과세합니다. 50만원 이하 취득을 물어보면 과세 안 해. 그러나 등기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과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어? 또 한 가지. 10년까지 취득세는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 안 했어. 그럼 2% 납부했으니까 2%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소유권. 아, 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취득세를 4%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예제. 밑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등록이 아닌 것. 1번 광업권. 뭐를 물어봐? 등록. 과세하죠? 등록면허세. 취득은 과세 안 해. 자, 그 다음 외국인 소유. 뭐를 물어봐? 등록. 등록.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하죠? 자, 제척기간이 경과. 뭐를 물어봐? 등기. 과세하죠? 취득은 과세 안 해. 자, 50만 원 이하 차량 면세점. 취득은 과세 안 해. 등록이니까 과세한다고요. 자, 5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3년 12월 1일이다. 취득가에 1억 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이거 소유권이잖아.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11년 1월 1일부터는 원칙이 뭐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하고는 관련이 없죠? 2023년 11년 1일부터 소유권 1억이든 100억이든 취득세 납부, 등록면허세랑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5번은 취득세를 납부한다.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요. 그죠? 자, 2011년이 아니라 13년이네. 23년으로 좀 수정해 주고요. 23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고,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네 번째 또 나왔어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의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권리자, 공부의 명의자를 얘기한다.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가 있으므로 외형상,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라 그런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의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즉 사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자, 박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저당권자. 자, 갑, 을, 을이 은행입니다. 은행,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10억을 빌려와. 10억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갚을 자. 은행을 뭐라 그런다? 채권자. 채권자. 담보대출이죠? 그럼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에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근저당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럴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납세무자는 누구다?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 세 글자로 뭐다? 채권자. 두 글자로 뭐다? 은행. 그래서 공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간다? 은행 이름이 올라간다. 그래서 은행을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가 납세무자다. 자, 그래서 설정, 그 다음 이제 근저당, 이제 말소등기하죠? 말소등기할 때는 은행 이름이 권리증이 이렇게 지워지잖아. 두 줄로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납세무자가 누구다? 갑.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다? 저당, 근저당권. 줄여서 저당권이라 하죠? 저당권 설정자다. 근저당일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권자고, 말소 등기할 땐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갑, 갑을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가 납세무자다. 자, 그러다 박스.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다? 그 등기의 권자. 즉, 채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다. 권자예요. 그러나 밑에 네모 딱 별 붙여. 근저당권 무슨 등기야?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누구다?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초는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가 납세무자고, 공부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은행.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므로 그 등기의 뭐다? 설정자, 즉 현재 부동산 소유자다. 그래서 결론,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가 납세무자다. 딱 기초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담보대출을 하죠? 그러면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 그럼 부담하는 거는 뭐다? 그건 사적인 계약이다. 그러니까 세법은 법상 납세무자만 정해놨어. 은행이라고요. 은행. 은행이 법상 납세무자다. 자, 그 정도. 그 다음 밑에. 자, 3번. 명의자 나왔잖아. 제일 별 딱 붙여요. 명의자, 이름.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예외다. 명의자 과세원칙이 적용돼.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당초 성립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그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 명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소 등기할 때는 뭐다? 설정자고 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 설정 등기가 무효가 돼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등록면허세 납부했죠? 이거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소멸되지 않는다. 말소되더라도 안 돌려줘요. 환급이 안 돼요. 왜?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이 조세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 안 돌려줍니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140페이지. 자, 2번 나왔잖아요.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다. 은행.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
금융기관. 그래서 지방세법상 명시된 납세모자는 별개로 대출을 받는 자가 받는 자 등록면허세를 사실상 납부한 경우에도 그럼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죠. 부담받더라도 그거는 뭐다? 금융기관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사인 간의 거래입니다. 납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결국 납세무자는 누구다?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 금융기관이다. 저당권자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4번,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시력은 있어. 그러나 공신력은 없어요.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아서 권리증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 유무, 정당성, 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한 포인트가 뭐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뭐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형식주의.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대표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용자받기 위해서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 자, 포인트는 누구 소유 부동산이야? 을. 을 소유 부동산이에요. 근데 누가 대출을 받는 거야?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럼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이죠? 그러나 빚을 갚어. 말소 등기할 때는 누구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을이 됩니다. 갑은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1번은 설정 등기를 물어보니까 금융기관, 은행이 되겠네요? 답이 3번. 만약에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저당권 설정자인 현재 부동산, 갑이다, 을이다. 을.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을이 되는 겁니다. 갑은 부동산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소와 설정 등기를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결정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인가?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쭉 가서 149 제6절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이거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라 그래요. 자, 1번 등기 또는 등록면에 대한 납세제는 항상 지방세는 물세입니다. 물건 따라다닌다. 물건 따라다니니까 물건 어디다? 소재지. 부동산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그리고 등등등 수없이 많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므로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별 딱 붙이고 부동산은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다. 소재지 누가 부과한다? 도구. 도구세예요. 특별시하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이야. 서울입니다.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가야죠. 등기소에. 가잖아. 그럼 그럴 때 납세지는 어디다? 서울.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거다가? 구청장이 거다가. 자치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이 거다갑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들어가. 근데 이제 청주에서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 청주에서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면 그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간다? 도지사가 걷어간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세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세요. 시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구. 자, 넘어가죠. 자, 02번. 150페이지 02번. 일반적인 신고 납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그래서 전까지 1번. 등기등록을 하기 밑줄 그어 전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럼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일반적인 거는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등록면허세 영수증 첨부하고 등기서류 가면 됩니다. 그럼 등기서로 가면 뭐다?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접수 받아줘요. 형식주의. 자, 그 다음 151쪽 3번 밑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양괄호가 3번 딱 별 표시하라고요. 자, 신고 의제. 의제가 뭐다? 본다. 본다.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했잖아. 자, 무신고하면 원래 가산세가 붙죠? 근데 무신고했는데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 전까지 납부했어. 괄호 보지 말고. 전까지 납부했어.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어떻게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접수할 때까지만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어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1차적으로 뭘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이 지문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4번 보통징수. 자,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원리는 똑같아.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 율은 똑같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잖아요. 가산세가 안 붙잖아. 어떨 때 붙을까요? 부족하게 신고해. 1억짜리인데 3천에 신고해. 그럴 때는 7천 적게 신고했죠?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 부족하게. 또는 나중에 배워 추징 사유가 있는데 제 날짜에 신고 납부 안 해. 그럴 때는 가산세가 붙어. 그래도 추징 사유나 부족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4번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 가산세를 합치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래서 일반 가산세와 과소와 납부 지연은 뭐랑 똑같다? 취득세랑 동일하다. 계속 반복. 반과로 1번.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 반과로 2번. 과소 신고는 10. 2번 박스에 1번만 날면 돼. 사기 부정은 몇 프로부터? 10% 붙고 과소신고 사기 부정이 아니면 그럼 2번 사기 부정은 박스에 1번 40%가 늘어나요. 그럼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10, 20 그리고 납부지연은 하루하루 따진다 그랬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몇 프로? 0.022 단 한도가 있어요. 100분의 75 오른쪽 박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하고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0.022.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주 중요하잖아. 원칙은 취득세는 60일이야.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그러나 예외는 1월 달부터 배워요. 이거는 기초니까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전까지 60일. 예외는 나중에 배운다. 자, 그 다음 05번.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취득하면 소유권은 등기차야죠?
소유권이 아닌 것도 등기쳐야죠. 그럴 때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밑줄 그은 거 영수필 통지서 한부, 그 다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 등기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야 등기등록 접수를 받아준다. 결국 취득세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죠. 154쪽.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본세. 독립세,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 두 개가 있어요. 농특세, 그리고 지방개혁세,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부가세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같이 어떻게 한다? 7번, 신고하고 납부한다. 본세랑 함께 내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 8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징수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최저세액제. 최저한 세금을 걷겠다. 최저한세. 6,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기초가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원칙이 한 번 낸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까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코스는 매년 내는 세금.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뭐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사후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러죠? 그럼 특징은 뭐다? 매년 내는 세금이다. 매년 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까요? 우리가 기초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1년 분을 6월 1일 주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필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몇 월 며칠? 6월 1일.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7쪽 쭉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15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별 딱 붙이고 기초.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기초예요. 성립한다. 자, 2번.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주인이 내는 거야. 6월 1일 납세무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 과세하는 행위세가 아니라 보유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두 가지를 다 써. 물건 중심으로 관세하는 물세도 있고 토지는 인세도 써. 취등록면허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지만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기도 하고 인세, 사람 중심이죠? 소유자별로 뭐다? 합산하는 것도 있다. 토지 같은 거. 그래서 2번은 뒤에서 배운다.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도 있고 미래에 수익을 봐서 과세하는 응익과세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항상 우리가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물건별로 개별 계세,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등록면허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입니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
등기등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세부담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다. 그럼 재산세 종부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야. 버니까. 이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과세합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 5억짜리가 3배가 뛰어서 15억이야. 그건 번 게 아니죠? 팔면은 미래에 벌잖아.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력을 보고 과세한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응능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응익과세. 3번의 밑줄 딱 그어. 응익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매년 내는 거니까 정부가 공시가격을 근거로 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보통징수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없어. 지방세는 연체이자 가산금만 붙는다. 그리고 5번. 재산세는 물납 및 분납 제도가 있고, 자, 나머지는 쭉 이렇게 나중에 다 배워요. 자, 중요한 거는 7번이다. 재산세는 소액은 징수를 안 해. 이게 2,000원 미만이라 그래.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1년분을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과세 주체. 그럼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권한이 적은 자, 힘이 약한 자. 매년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밑줄 긋고 시, 군, 구. 항상 군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시군구. 줄여서 시군세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예외는 알 필요 없고, 오른쪽 꼭대기가 중요합니다. 별 딱 붙이세요. 자,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도구세. 재산세는 매년 걷어가니까 힘이 약한 자. 시, 군, 구. 과세 주체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재산세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